환경변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하지만 100%의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병장수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 유병장수의 시대, 신약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유병장수의 시대, 신약으로 지킨다. 얼마 전 사퇴한 일본 아베 전 총리,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의 병명은 궤양성 대장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고통이 심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 시병과 함께 대표적인 염증성 대장질환으로 주로 대장의 끝부분에서 만성염증으로 생성되는 궤양이 혈변, 설사 등을 유발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식습관 서구화 등의 원인으로 발병률이 상승해 이에 대한 치료약이 시급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이강호 박사님. 현 시점에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 환자들이 처방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제가 부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제들은 대부분 다 오래된 약제들이고 또 새로운 약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의 경우에는 설퍼살라진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약제를 먹게 되어 있고 중증의 경우에는 항체 주사 치료제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작용이나 또는 재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의 새로운 약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작용 없는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이 인체 면역 기능에 관련된 단백질인 펠리노완을 연구하였고 한국과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BBT-401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BBT-401. 펠리노1이라는 특정 타겟을 저해하는 BBT-401은 동물 실험 결과 항염증 효과가 우수하면서 점막 재생 효과도 뛰어나며 특히 약물이 전신에 작용하지 않고 위장관 내에서만 국소 작용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약효가 확인되면 궁극적으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약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장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질병, 암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암은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암은 그 종류가 100여 가지나 되고 2000년 이후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과 내성 때문에 새로운 약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암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PI3K와 암세포 복제 시에 약이 되는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를 교정하지 않으면 암세포에 치명적이 되는 DNAPK라는 단백질을 동시에 저해하는 약물을 개발하여 국내 제약사의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전임상 후보물질을 국내 제약사의 기술 이전하였고 국내 제약사는 2018년도에 GLP 전임상 실험을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일상 임상을 혈액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 화합물은 작용 기전 특성상 일반적인 고형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적용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혈액암뿐 아니라 발병률 세계 3위인 대장암에 대한 치료제에도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의 치료제에 있어서 다른 암종에 비해 가지고
표적 치료제의 개발이 좀 빨랐습니다. 세포성장 억제제라든지 혈관생성 억제제의 개발에 있어서 환자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대장암에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많은 실패를 이루어졌었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아직까지 대장암의 치료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최근에 개발되어졌던 면역치료제도 대장암 환자에게서는 5%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암 환자는 치료제의 부족이 많은 상태입니다. 평상시 정상세포는 윈트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베타카테닌이라는 단백질이 파괴복합제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하지만 세포 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윈트 시그널이 활성화되어 베타카테닌이 APC를 포함한 파괴복합제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베타카테닌이 핵내로 이동하여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암세포에서는 APC의 90%가 돌연변이가 있어 윈트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파괴복합체의 형성이 되지 않아 베타카테닌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핵내로 이동한 베타카테닌은 세포성장 주기의 활성, 혈관 생성, 전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티닉이라는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베타카테닌과 작용하여 핵내의 이동과 핵내에서 암세포의 성장, 혈관 생성, 전이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원 이혁 의학바이오본부장 연구팀과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신상준 교수는 티닉 저해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티닉 저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윈트 신호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암 줄기 세포의 성장도 억제하는 등 대장암 성장이 유효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티닉 활성을 저해하는 선도 물질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항암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암 치료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화합물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화합물이 향후 신약으로 개발되면 전 세계 대장암 환자들의 질병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티닉 저해제는 대장암뿐 아니라 윈트 신호의 영향을 받는 다른 여러 암종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윈트 신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폐, 신장 섬유화증과 같은 섬유화 병변 치료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유병 장수 시대. 100% 완치는 없는 현실이지만 다양한 병들에 대해 넓고 깊은 연구로 환자들의 상태에 걸맞는 부작용 적고 안전한 치료제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해보려는 우리의 노력이, 해나가려는 그들의 노력이 새로운 기술력으로 이어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